26일 날 발표가 되고 나면은 종목보다는 아까 ETF 사는 게 100번 유리합니다. 공매도 친 주주 세력들은 이제는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는 좀 약간 매수도 좀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네. 26일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가 있잖아요. 어떤 네. 발표를 하게 될지 참 기대도 되고 이게 또 혹시나 왜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그 기대감을 갖고 샀는데 만약에 실망하게 되면 이게 또 엄청난 또 충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네.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네. 외국인들은 뭐 기대감보다는 정부 정책을 믿지 않겠나 그리 생각하고 지금 저 PBR 종목이 그동안에 어떤 종목 20% 30%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26일 날 제가 발표가 되면은 26일 날 발표할 때 정부 프로그램이 완벽하게 노는 것이 아니고 대충 윤곽 정도가 논다 봅니다. 그리고 또 시기를 좀 늦춰서 다시 세세한 프로그램을 다시 발표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PBR이 낮은 종목 실적이 좋고 현금이 창출능 회사는 되는 회사는 배당과 자사주 소각 이렇게 한다 보고 시장에서 계속 위로 가고 현대차 기아차 해당되겠죠. 네. 그리고 PBR은 0.2, 0.3이지만은 회사 영업이익이 별로 안 나는 종목, 또 현금도 없는 종목 같은 경우는 배당도 할 수도 없고 자사주 소각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롯데쇼핑, 롯데지주 이런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은 제가 볼 때는 26일 날 D-Day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식을 한 20몇 년 해봤는데 소문난 잔치에 막상 가보면은 먹을 게 잔치, 없다. 예, 먹을 것도 없고 잔치국수밖에 안 줍니다. 잔치집이니까 그러네요. 예. 잔치국수. 오늘 목, 금 정도 매도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아, 저 PBR주들은.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아차, 여기 매물이 쌓이고 막상 발표를 하면은 약간 쉬었다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매물이 쌓이고 약간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삼성생명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밀리지도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번 보면 여기 보면은 어떤 종목들이 기아차 여기 보면 외국인들이 많이 사가있다 그죠? 네. 자, 현대차 이런 종목은 하락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많고 다시 저는 장기적으로 저 PBR 종목이 다 우상이 한다 봅니다. 일시 그러나 예. 이번에는 좀 조정을 좀 받지 않겠나? 예. 예. 저는 딱 이것이 이 프로그램 녹고 나서 제가 판이 바뀌었다고 이야기했죠. 네. 그대로 흘러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합지수 3천 간다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네. 역시 유효합니다. 예. 아, 네. 그래서 26일 날 발표가 되면은 좀 매도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그전에 그러니까 목금. 아, 그 전에. 예, 목금. 그리고 이렇게 기관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는 종목은 반대로 밀리 있다가 다시 여기를 다 넘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다시 그 조정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재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은 정부 정책이 이제 바뀌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펀드가 많이 출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또 펀드보다는 개인들이 펀드에 잘 가입하지 않잖아요. 네. 그리고 ETF를 많이 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에 의해서 각 증권사마다 ETF를 배당 그리고 지주사 이런 펀드가 많이 출시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저는 투자자다 보니까 저도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를 좀 해본 경우입니다. 예. 오늘 뭐 어떤 쪽이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래서 오늘 흐름은 저 PBR 종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그러면은 하락하면 2차 전지나 코스닥 쪽에 섹터별 약 뭐 AI 쪽에 이렇게 약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 정책이 26일 날 발표된다면은 각 증권사에서 시책에 맞게 프로그램을 가동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예를 들면은 이런 ETF가 출시되어 있습니다. 예를 뭐 지주 회사들만 지주 회사들만 이렇게 편입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이 비중이 LG, SK, 뭐 현대, 지주회사들 막 쫙 이렇게 편입된 ETF인데, 그렇죠. 그러면 이 펀드가 지금 증권사에서 한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각 증권사에서 이런 ETF 또 펀드를 출시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출시하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을 매수를 해야 되지, 비중을 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종목보다는 26일 날 발표가 되고 나면은 여기 있는 제가 한번 종목 번호를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하나 찍어봅니다. 보험, 고배당, 그 다음에 은행, 이제 은행만 편입된 겁니다. 예. 그리고 뭐 배당을 많이 해주는 은행, 또 이런 경우는 증권주만 편입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 ETF를 사는 게 좋지 않겠나 그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26일 날 정부에서 발표하고 각 증권사에서 또 이렇게 ETF 펀드를 많이 출시할 가능성이 많고 출시한다면은 또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ETF 종목을 사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 PBR주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급등했다가 다시 그 밸류업 프로그램 전에 이제 매도를 한다고 했을 때 이것이 어디까지 하락을 할 것인가, 이게 많이 하락할 것이냐. 왜냐하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그냥 그 하락을 견디고 가면 다시 또 이렇게 재상승하게 된다고 하면 뭐 굳이 팔았다 샀다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예, 맞습니다. 기아차, 현대차, 삼성생명 이런 종목은 다 수익이 났다 하면은 종목 분류를 이렇게 합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는 종목은 거의 안 밀립니다. 네. 그리고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수 강도가 좀 약한 종목은 약간 밀리 있다가 다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집은 사고 팔고 힘들지만은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종목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 이런 종목은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물대가 좀 많이 쌓여 있는 종목, 이런 종목, 이런 종목 매도하면 안 되고, KT 같은 경우도 이 종목은 여기서 지지됩니다. 차트상에서. 그리고 SK 이런 종목은 자사주가 25%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매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을 본인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고 압도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와 있는 종목은 매도 안 해야 됩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더 살 가능성이 많죠. 그럼 다 위를 고점을 넘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을 스스로 좀 공부를 해보고 일부라도 좀 불안하면은 매도 해주고 또 다시 재매수. 자, 재매수할 때는 종목보다는 아까 ETF 제가 종목을 다 찍어줬기 때문에 그 종목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ETF 중심으로 내가 배당을 좀 노린다면 배당 펀드, 그다음에 또 은행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증권주도 배당을 많이 해주니까 저는 증권주는 당분간 좀 사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또 건설 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해보고 대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저 PBR주의 이제 조정이 있지 않겠나 예상을 하셨는데 물론 이런 건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락을 하다가도 예. 그 정부 대책이 우리가 어떤 건지를 모르잖아요. 생각 밖으로 강할 경우에는 또 월요일날 오히려 또 세게 반등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일 없습니다. 제가 그런 일 없습니까? 소문난 자체를 제가 몇 번, 수십 번을 겪어봤잖아요. 그대로 들어간 경우는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결과가 나오면은 그동안에 기대 심리로 개인들, 기관들, 펀드에서 이렇게 매수하고 약간 조정을 했는데 반응이 반드시 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또 제가 100%는 또 확신 못하겠습니다. 아니 수십 번 그 확인하셨다면서 또 왜 100%? 그래서 이제 저는 예를 들면은 이렇게 뭐 기업은행 매물대가 좀 많이 쌓 이런 종목은 제가 목금 이런 종목은 제가 공매도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매도를 안 치고 주식 선물을 매도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약간 올라온 매도 여기를 넘어가면 손절 약간 하락폭이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떤 기대감을 크게 갖는 것보다는 예. 그냥 그 기대감이 선반영됐고 예. 그리고 그것이 나오는 순간 새로운 뉴스를 좀 봐야 된다. 예. 예.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약간 불안하고 자꾸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럼 매도하세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다 모든 사람들이 약간 개인들 같은 경우는 약간 선취매를 했다 보고 26일 날 발표하고 막 잔치에 먹을 게 없네 이렇게 되면은 약간 실망감에 매도세가 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종목보다는 아까 ETF 사는 게 100번 유리합니다. 왜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세요? 네. 각 증권사에서 정부 정책에 따라서 ETF 종목을 배당 또 뭐 지주사 펀드가 많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네. 그러면 기존에 있는 편입돼 있는 종목도 있지만은 새로
이렇게 ETF가 출시될 때 그 종목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잖아. 몇 프로, 몇 프로. 그러면은 시중에서 계속 이렇게 유통 물량이 사실 잠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편입을 하면은 그 종목들은 위로 더 갈 가능성이 많고, 우리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2차 전지도 처음에 ETF가 몇 종목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자꾸 편입되고 편입되는 순간에 그것이 그냥 의무적으로 슈팅이 나와가지고 2차 전지가 사실은 급등이 나왔을 때 ETF 출시 영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번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죠. 저 PBR주들도. 예. 이런 이야기는 제가 여의도에 제가 처음 할 겁니다.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제 아까 ETF 이전 종목들을 약간 조정 왔을 때 그냥 매수하고 좀 길게 하면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은행 뭐 각 개별 종목 매수하는 것보다는 유리한 거죠. 사는 게 더 낫다. 예. 개별 종목보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종목들. 예, 아까 다 찍어줬으니까 네. 천천히 보면은 코드 넘버가 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엔비디아 효과. 근데 이제 그 엔비디아도 이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예. 계속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엔비디아 영향으로 인해서 오늘 한국 증시 관련주들이 올랐을 때 네. 아, 이거를 오히려 매도 시점으로 봐야, 가지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도 시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네. 아니야 뭐 계속해서 더 갈 거야 라는 기대감으로 더 며칠 가져가는 게 나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사람들의 생각은 좀 다 다를 것 같아요. 이제 종목마다 좀 대응을 달리 하는 게 맞습니다. 예. 하이닉스 같은 경우 더 갈 가능성이 많고 삼성전자는 좀 쉬었다 갈 가능성이 많고 또 반도체 소부장 종목 같은 경우도 신고가 근처에 있는 종목은 계속 갈 가능성이 많고 그래서 그냥 종목 따라 좀 대응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는 여기를 넘어 가서 또 많이 갈 가능성이 있고 삼성전자는 차트를 보고 이렇게 보면은 약간 쉬어갈 가능성이 있고 한미 반도체 많이 빠졌네요 최근에. 예, 제가 뭐 또 잠깐 정보만 이 한미 반도체에 대해서 좀 설명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이렇게 여기에 샀던 사람들이 하루 만에 상한가 갔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는 기회가 놓쳤잖아요. 이날 보지 않았다면. 그럼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점에서 보통은 상승폭의 50% 정도는 하락한다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은봉이 한두 개 놓으면은 요 정도 정도 정리, 그러니까 매수는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보유자들은 매도하고 21선에 다시 산다든지 아니면 상승폭의 50% 정도 다시 산다든지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자 하나 더 이야기는 힌텍 같은 거 한번 봅니다. 힌텍도 많이 빠졌네요. 자, 이런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저보고 이제 좀 상담을 많이 부터 하는데 이런 자리에서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관들이 꾸준하게 압도적으로 매도할 때는 같이 이 자리에서 매도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점이 없기 때문에 계속 하락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종목마다 반도체 종목은 잘 보고 이렇게 대처하는 게 맞습니다. 예. 네. 자,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방산주들 LIG 넥스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예. 어떻게 보시나요? 그 상승 흐름이 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봐야 되겠죠? 추세는? 예, 어제 뭐 정부에서 무슨 정책 그렇게 방산 쪽에 돈이 좀 이렇게 산업은행인가 뭐 계약을 하면은 계약금 받기 전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네. 그 단위가 워낙 크다 보니까 지원을 못 해주고 이제 회사가 어려웠는데 어제 그런 법이 통과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좋게 봅니다. 종목 몇 개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종목 역사적인 신고가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어떤 종목, 월봉, 연봉, 맞죠? 이렇게 항상 우리가 죽어도 역사적인 신고가 근처에 죽어 빼야 됩니다. 살면 안 됩니까? 꼭 죽어야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매매하는 게 맞습니다. 네. 여기를 어느 정도 넘어가는 순간에 보통 여기서 50% 100% 이렇게 수익 나잖아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매매법이다, 그죠? 이런 종목 같은 경우 저는 더 많이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항공주 같은 경우도 여기서 저 PBR 때문에 이렇게 밀린 경우인데 이런 종목도 다시 이렇게 위로 넘어가지 않겠나. 대부분 저는 좋게 봅니다. 하나, 롯데 같은 경우도, 예. 현대 롯데도 좋게, 다 이렇게 좋게 봅니다. 예. 에라지 넥스원도 저는 여기를 넘어간다 봅니다. 예. 네. 그리고 항상 자, 이렇게 예산 신고가 나왔을 때 단기간에 100% 납니다. 어떤 종목이 내가 매매한다면 실적이 턴되고 그리고 또 수급이 좋게 들어온 종목에서 이양 손절할 것 같으면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성공하면 100% 손절은 짧게
죽어도 여자나 남자나 역사상 신고가에서 매매해서 죽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돈이 100%, 200% 수익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역배열되고 싸다고 매수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올려주신 종목들을 이렇게 보니까 좀 눈에 띄는 게 이 자동차 부품주들 있잖아요. 예. 예. 일단 한번 급등 이후에 지금 계속 숨고르기 약간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성우 하이텍 한번 볼까요? 성우 하이텍을 보면서 자동차 부품주들의 흐름 한번 좀 봐주시죠. 이게 조정이 어느 정도까지 더 있게 될지 이것도 저 PBR주로 보고 그냥 매도해야 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제가 기아차, 현대차는 지금 잘 가잖아요. 네. 근데 성우 하이텍 같은 경우도 실적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쁘지 않습니다. 0.6이잖아요. 자, 실적도 이렇게 보면은 나쁘지 않습니다. 대부분 자동차 부품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좀 손실폭이 좀 이렇게 위에 물린 분들은 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가 올해도 제가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종목도 한 번 정도 이렇게 테마보다는 이쪽의 섹터가 한번 움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가지고 있어도 된다. 물린 분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적 좋은 그 자동차 부품주들은 저 PBR주 어떤 그 매도 관점 이게 아니라 그냥 더 들고 가는 걸로. 그렇죠. 결국은 주가는 실적에 수렴합니다.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가 어느 정도 상승하다가 뭐 멈춘다든지 이러면은 이 자동차 부품 중에서 하신, 뭐 성우 하이텍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현대차, 기아차 실적이 좋다 보니까 개인이 다 좋습니다. 그런 점 혹시 물린 분들은 그냥 장기적으로 좀 가져가도 매도할 기회를 저는 주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실적이 턴되고 좋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 지금 약간 고점 저항대에서 부딪히는 모습인데 현대모비스도 사실 재평가를 좀 받아야 되는 기업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여러 가지 자산 가치라든가 가지고 있는 포텐셜을 봤을 때 어떻게 보시나요? 앞으로의 흐름 전망을. 자, 내가 손실 폭이 좀 있는 종목 대행주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 제가 팔지 않고. 그렇죠. 내가 손실 실적이 보고 있다면. 실적이 계속 나빠지는 종목 외에는 가져갑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기아차 또 PBR 좀 낮은 종목들이 상승하고 나면 다 순환마개 돌고 이 종목들도 다 이렇게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보통은 같은 계열사끼리끼리 제가 표현하는데 어떤 종목이 상승하면 보통 밑에 있는 종목들이 이렇게 키를 맞춰줍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섹터가 상승했을 때 어떤 종목이 하나가 두 종목이 밑으로 가면은 위에 있는 종목이 밑으로 끌리 내려옵니다.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차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이렇게 다 위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대위아 이런 종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만도 같은 경우는 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데 이런 종목 다 한원 같은 경우도 제가 여기가 지지가 되면은 다시 위로 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꼭 자동차 부품주 또 자동차 다른 섹터 종목들 그리고 대행주 중도 실적이 그렇게 문제가 없다면은 저는 보유가 맞습니다. 특별히 뭐 종목 갈아타는 것보다도 종합지수가 2,700만 넘어간다면은 조금 탄력적으로 더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2차 전지와 관련해서 그 어제도 그렇지만 뭐 나노 신소재라든가 하여튼 그 엔캠이라든가 그다음에 분리막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상승 흐름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온기가 다른 2차 전지 쪽으로도 가지 않을까. 그러면서 삼성 SDI, 그다음에 SK이노베이션 이 종목도 워낙 물린 분들이 많아서 고민을 얘기하시는데 이 두 종목 한번 좀 봐주시죠. 2차 전지는 일단은 뭐 실적이 안 좋다 안 좋다 다 이렇게 다 알려졌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삼성 SDI, 포스코 홀딩스, LG 에너지 솔루션 대부분이 이렇게 지지가 됐습니다. 어떤 종목이 하락하다가 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에코포르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다 에코포르 BM 다 지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락이 제한적이고 제가 2차 전지는 특히 포스코 홀딩스, LNF, 에코포르 BM에 한 6조 정도 공매도가 이렇게 쳐 있었는데 지금 한 5조 약간 밑으로 떨어진 것 같습니다. 네. 즉 대표적인 에코포르 BM, 포스코 홀딩스, LNF, 자, 이 종목들이 상한이 꾸준하게 이렇게 하루에 확 올라오는 게 매수하는 게 아니고 합매하는 게 아니고 꾸준하게 매일 조금씩 들어옵니다. 자, 그 의미는
공매도 친 주주 세력들은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깊이 분석해보고 이제는 하락이 제한적이라고 자기들이 판단했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이제는 좀 약간의 매수도 좀 노려봐도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뭐 조금 이제 좀 차트를 보고 뭐 이런 종목, 뭐 에코프로 비해 좀 하락은 제한적이고 좀 종목을 잘 분석해서 매수하면 된다. 그리고 전해질 이런 종목들이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이쪽에서 따라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항상 섹터가 어떤 놈이 딱 치고 가면은 밑에 다른 섹터들이 따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관점에서 2차 전지 지금 아래쪽에 하방으로 내려갈 수 있는 확률보다는 상방 쪽으로 가는 확률이 더 높다. 이렇게 좀 정리하면 될까요? 예. 포스코 홀딩스 정도 같으면 제일 무난하지 않겠나. 삼성 SDI는? 예, 이것도 좋습니다. 예. 아. 이 정도 역시 보면은 차트상에서 이렇게, 자, 이렇게 보고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수급이 딱 들어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예, 수급이 이렇게 들어오다가 기관 한번 들어오고 또 외국인 한번 들어오고 한번 들어오고 들어오고 들어오면서 이렇게 싹 매수세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약간 매도해주면은 상승폭이 이렇게 위로 빠르게 상승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는 포스코 홀딩스 정도는 현재 중국 경기도 좋아지고 철강 쪽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좀 좋지 않겠나. 그러면 2차 전지 상승 또 PBR이 굉장히 낮습니다. 0.6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스코 홀딩스가 좀 무난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